사람의 성향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날씨 따라 좀 컨디션이 많이 바뀌는 편이세요? 비올 때는 좀 비가 오거나 좀 꾸물꾸물하거나 하면 어때요? 우울해져요? 몸이 아프죠. 아, 그래요? 그런 거? 아, 정신적인 게 아니고 육체적인 거였어? 아니 근데 그게 되게 많은 걸 차지해요. 왜냐면 그좀 더운 나라의 남자들이 조금 게으른 게 있거든요. 그쵸, 있죠. 어쩔 수 없이. 왜냐면은 낮에는 좀 더운 자야 나라에, 되고 그치, 남자들이 아니고 그냥 더운 나라 사람들. 사람들 자체가 약간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낮에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예, 네, 그런 그래서, 거. 그런 게 이제 국민들의 그런 어떤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맞아요. 그리고 또 너무 추우면은 이제 뭐 부지런해야 하긴 하지만 너무 춥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 생산성이 또 맞아요. 떨어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적당한 기후가 되게 그 사람의 어떤 일의 효율과 능률을 올리는데 되게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건 맞는데, 맞아요. 근데 지금 비가 오거나 이런 거 이제도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게 비가 오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있더라고요. 있죠. 비가 오면 뭔가 되게 막 빵긋 막 이렇게 그런 사람 되게 있어요. 약간 기분이 일반적이진 않잖아. 그러니까 비 오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비 오면 약간 대부분 좀 처지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명호 씨처럼 몸이 아프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 그 부모님 세대에 많이 볼수 있었죠. 야, 쑤신다. 무릎 쑤시고 막뭐 특히 무릎 그렇게. 맞아요. 아 근데 그게 뭐 과학적으로 뭐좀 연관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왜냐면은 그 기압이 내려와서. 기압이랑 그 습도가 이런 게그 어떤 뼈와 그런 그 유격 같은 거에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뭔가 그 수술한 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평소에 비해서 좀 다른 느낌이 들수 있다. 그럴 수 이물감 있죠. 같은 게 생길 수 있다. 습도와 그런 것 때문에. 그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서는 비만 왔다 그러면 사람이 멜팅이 돼요. 아, 그런 완 사람 노 있어요. 완전히. 녹아내려. 완전 아무것도 못하는 녹아내려. 사람이 아무것도 있어.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 지금 이렇게 흐린 날씨가 좀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확실히 아예 여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제 맞아요. 완벽하게 가을로 접어들 것 같고. 이좀 약간 차이 나잖아요, 여기는. 그죠? 그쵸? 이제 네. 약간 긴팔에 반바지. 늦여름? 아, 그렇게. 그러게. 긴팔에 반바지. 긴 바지에 반팔. 그렇지. 약간 그러게. 지금 뭐야? 이거 생각해보니까 아래 위로 이렇게 중간 단계인 거지. 지금 교차하고 있네요. 네, 중간 그렇죠. 단계. 맞아요. 지금 이게 이제 그 밤에는 또 춥더라고요. 하복에서 춘추복으로 가는데 상체가 먼저 가는 스타일이 있고 하체가 그렇죠. 먼저 가는 스타일이 있고. 맞아요. 그래서 밤에 좀 추워요, 요새 확실히.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날씨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또 맞지만 또 우리가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날씨가 너무 혹독하잖아요. 네, 그 되게 뭐랄까 그 중간도 없고 여름과 겨울도 너무 극과 극이고 봄 맞아요. 가을은 점점 짧아지고 있고 막 이러니까 날씨에 너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멘탈을 잘다 이렇게 다잡고 가는 게 그렇죠. 한국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아닌가. 자, 오늘은 J45 스튜디오 월럿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4시간에 걸쳐서 모던 세계 오리지널 하나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 시간에는 저희가 요거 오리지널 써던 점퍼는 오리지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리지널 컬렉션은 있었던 거 실제로 예전에 있었던 그 오리지널 스펙 그대로. 그리고 모던 컬렉션은 이제 개량된 거. 그렇죠. 개량된 스펙이 뭐 수치가 개량되거나 아니면 나무가 뭐 오늘처럼 이제 월럿이 사용되었다든가. 이 월럿 스펙은 원래 예전에 J45가 처음 출시됐을 때는 없던 스펙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리지널 컬렉션이 아니고 모던 컬렉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개량형. 자, 그러면은 각각의 컬렉션에 뭐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오리지널 컬렉션 오늘은 저희가 네 번째 시간에 써던 점보를 하게 되고요. 보면 딱 있었던 거 있잖아요. 50년대 J45 오리지널, 50년대 J50 오리지널, 60년대 J45 오리지널, 60년대 J50 오리지널, 써던 점보 오리지널. 이게 오늘 하는 거죠, 저희가. 허밍버드 오리지널, 도브 오리지널, J185 오리지널, SJ200 오리지널. 그리고 50년대 LG2 오리지널, L00 오리지널. 요렇게 해요. 이게 있었던 유명한 것들. 보면 약 3, 40년대를 훑는 거는 아니고 한 50년대 이후로 이제 50년대, 60년대 이런 식으로 60년대까지. 데케이드를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게 오리지널 시리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던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탠다드나 아니면은 뭐 월럿, 뭐 스튜디오 막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J45 스탠다드, J45 스탠다드 12현 이런 것들. 지금 보면은 네, 대부분 스탠다드가 많네요. SJ200 스탠다드, 허밍버드 스탠다드, G00, G45. 이거 예전에 저희가 G 시리즈 쭉 했었죠. G 라이터, G200. 그다음에 네, J45 스튜디오 월럿. 이게 저희가 오늘 하는 거죠. J45 스탠다드, J45 스튜디오 로즈우드, J185 EC 모던 월럿.
뭐 제185 EC 모던 로즈우드, 허밍버드 스튜디오 월런, 허밍버드 스튜디오 로즈우드, 송라이터 스튜디오 로즈우드, 송라이터 스탠다드 EC 로즈우드, L00 스튜디오 월런, L00 스탠다드, L00 스튜디오 로즈우드, SJ200 스튜디오 월런, SJ200 스튜디오 로즈우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던 컬렉션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아티스트 컬렉션 가면 이제 뭐 유명한 깁슨 아티스트들, 노엘 갤러거, 나다니엘 라텔 리프, 그리고 뭐 오리안 씨, 슬래쉬 이런 유명한 쉐릴 크로우, 톰 패티, 프랭크 하논, 에릭 처치 이런 분들의 시그니처를 만나보실 수 있는 게 이제 아티스트 시리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컬렉션, G00, G45, G라이터, G200 이런 것들이 제너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리 컬렉션으로 가보면 뭐가 있냐고, 커스텀 샵이죠. 1942 배너 LG2 기억나시죠? 1934 전보, 1936 J35, 36 어드밴스드 전보, 39, 42, 60 허밍버드, 뭐 픽스드 브릿지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아, 진짜 이거는, 많다. 뭐냐면 50년대, 60년대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아예 특정 연도를 딱 찍어가지고 그냥 그 오리지널 모델을 커스텀 샤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모던 컬렉션의 커스텀 샵 모델 J200, SJ200 웨스턴 클래식 이런 것들, J45 디럭스 로즈우드, 허밍버드 디럭스 이렇게 디럭스 막 이렇게 붙는 것들이 있잖아요. 커스텀 디럭스 이렇게 붙는 애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라인업을 저희가 쭉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J45 스튜디오 월럿입니다. J45 스튜디오 월럿 이걸 한 줄 알았는데 의외로 처음 하는 거더라고요. 네, 안 했더라고요. 네, 안 했어요. J45를 저희가 뭐 워낙에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기존에 했던 J45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허밍버드와 J45가 꽤 많죠. J45가 이만큼인데 거기 안 걸려 있어. 와. 최근에 했던 게 50년대 J45 오리지널. 이건 오리지널 컬렉션. 네. 요거는 저희가 77점 스쿼드 77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리지널 컬렉션에 J50 오리지널, 50년대 J50 오리지널이 75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슬래시 J45 노베버 버스트가 또 스쿼드 75점 나왔고요. 이게 점수가 다 괜찮네. 네, 다 괜찮죠. 예전에 뭐 2019 J45 빈티지 같은 경우에 그거 10.5, 진짜 좋았는데 10.0 이렇게 나왔었던 정말 좋은 모델이었죠. 맞아요. J45 커더웨이, J45 스튜디오. 지금 보면은 이 J45 스튜디오가 2019년도에 했던 게 이거랑 가장 흡사할 모델인 것 같은데 요거는 한여름의 호두마루, 매불매 없는 메두마루. 이거 그때 호 안 쓸 때였구나. 네, 8.0, 8.5 이렇게 나왔었고요. 정말 다양한 우리가 J45 모델들을 한참 남았어. 했는데 진짜 많다. 대부분 다 8.5에서 9.5 사이 9.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J45 디럭스. J45는 사실 어떻게 만들어도 좀 잘 만들어서 나왔던 것 같아요. 다. J45 빈티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J45와 이 허밍버드 이 두 모델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깁슨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런 선입견을 없애는데 굉장히 맞아요. 도움을 많이 준 모델이라 뭐 깁슨한테는 뭐랄까 좀 효자 종목 같은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비슷한 건 하긴 했었지만 네, 의외로 요 모델 이 이름 자체는 그러니까 라인업이 정비되기 전에 비슷한 모델을 했었어요. 아까 맞아요. 얘기했었던 그 호두마루. 근데 지금 요거는 저희가 요 컬렉션으로 요렇게 정비된 건 처음 하는 걸로 새롭게 스쿼드로 매겨 보겠습니다. J45 스튜디오 월럿이고요. 가격은 2235,000원. 메이드 인 USA입니다. 전장 103cm, 무게 2kg, 두께 104mm, 구프레 뒤뜰레 74mm. 라운드 숄더 드레드너 쉐입 가지고 있고요. 시트카 스프로스탑에 월럿 축구판. 피니쉬는 니트로셀룰로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넥은 마호가니 어드밴스드 넥이고요. 헤드머신은 그로브 오토매틱 키드니 버튼 들어가 있네요. 터스크너트의 43.81mm 너트, 지판은 월럿, 지판 공률 반지름은 406mm, 스케일은 629mm, 20 스탠다드 프렛에 액티브 언더셋을 피에조 픽업 장착되어 있고요. 트레디셔널 벨리업 브릿지입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호두소리죠, 호두소리. 호두소리.
까끌까끌하니 네, 까끌까끌합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오늘 날씨가 좀 이렇게 흐리흐리해갖고 그런가 또 그렇게까지 바싹하게 마른 느낌은 아니에요. 네. 촉촉한 호두. 그렇죠. 막 샤방샤방하거나 막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막 부스러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왜 호두가 진짜 햇볕에 바짝 말려놓은 것 같이 막 이런 느낌의 호두도 있는데 이건 그 정도는 아니고. 네, 그 느낌은 아니에요. 수분감이 좀 있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좀 촉촉하죠. 네. 진짜 호두바로 같은 느낌이야. 호두 그치? 아이스크림. 그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죠. 부럼으로 깨물어 먹는 그 생호두 말고 그렇지. 진짜 약간 호두 아이스크림 느낌. 부드러워요, 생각보다. 자,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좀 잡고 쳐야 되겠네요. 베이스가 조금 베이스 미들이 또 약간 그쵸? 좀 머디한 느낌이 좀 있어서 그죠? 살짝 좀 건조하게 말려 보겠습니다. 네. 자, 조금 잡고 쳐 볼게요. 잡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잡는 김에 확 잡아보죠. 좋아요. 어때요? 좋습니다. 이게 잡은 처음에 딱 꽂고 나서 기본 톤으로 들었을 때는 약간 네, 먹먹하다라는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들이랑 그 로우를 베이스, 좀 잡으면은 충분히 원래 톤에 가까운 느낌 낼 수가 있어요. 네. 핑거 들어보겠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들리지 않던 베이스가 좀 들리죠. 그죠? 베이스를 지금 깎아놨는데도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존재감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자, 생각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그런 호두 모델들만 놓고 보면은 호두 모델들 중에서는 약간 촉촉한 편. 으흠. 그리고 앰프 사운드는 살짝 중 저역대가 좀 많은데 네, 정리정돈을 해서 치면은 깔끔하게 잘 나오는 편. 요 정도로 사운드 들어봤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오랜만에 무제 G키. 무제 G키. 네, 알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뮤지 GQ 오랜만이네요. 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바로 이거 스쿼드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씨 한 줄 평 주세요. 네, 아 느낌 자체가 뭐랄까 좀 까끌까끌하지만 부드러운 느낌이 또 같이 있어서 저는 크리미 호두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호두 아이스크림, 호두 크림.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부드러운 호두 젤리.
뭔가 그렇게 딱딱하고 바싹 마른 느낌이 아니라 맞아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29, 가성비 14, 편의성 14, 디자인 14, 총점 71점입니다.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5, 편의성 14, 디자인 14, 총점 71점. 평균 점수는 71점. 네, 사운드 가성비에서 둘이 1점씩 이렇게 맞아요. 왔다 갔다 했네요. 29, 14, 저는 28, 15 해서 총점 71점. 네, 똑같이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J45, 같은 J45인데 스탠다드에다가 스쿼드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338만원, 저는 70년대 중반 예상해 봅니다. 잘 나올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스탠다드는 과연 요 또 월럿과 어떤 또 사운드 차이를 보여줄지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모던 어쿠스틱 컬렉션 시리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